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복합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역할을 맡는데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지는 사실상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첫 소식 이종승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5월 개청에 대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입주 지역인 사천시에 현판이 내 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우주로! 우주로! 준비단은 경상남도와 사천시 공무원, 카이, 경상국립대 등 민관 결합 조직으로 꾸렸고 나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참여시킵니다. 우주항공청 주변을 산업과 연구, 국제교류, 교육기능까지 갖춘 복합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사천시는 2030년 인구 25만 7천 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 해법도 발굴해야 합니다. 사천 지역이 수도권에서 먼 데다 교육과 의료, 교통 인프라까지 부족해 300명의 우주항공청 초기 배치 인력을 제때 채용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정주여건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하위 법령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위 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그런 재정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깊게는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요 성과 이루어지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협의와는 별도로 도와 사천시는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조례도 만들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위치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산안면 아론 비행선박 사옥과 사천읍, 옛 사천축협 건물 두 곳으로 사실상 압축됐고 이달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곳 모두 사무공간 확보는 가능한데 주차 여건은 아론 비행선박 사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